별다른 징후가 없어 침묵의 병으로 불리는 만성 콩팥병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.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망막이 콩팥처럼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망막 검사로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영국과 한국의 3만 5천 명 환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을 최대 10여 년간 검증한 결과 AI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이들이 실제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높았으며 기존 사구체 여과율 추정 방식보다 정확도 또한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.